신비의 마법 참자패와 친구의 이름으로 벗! 우! 약속 꼭 지켜요! 내가 찬자탕 가져오면 마법 찬자패 주는 거예요! 좋다, 그로마. 하지만 쉽진 않을걸. 오행 중 불의 속성을 가진 화산 동굴은 무척 위험하지. 너 같은 어린애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케이, 문제 없다고요. 자, 잠깐만 오공. 화산 동굴이 어딘지는 알아? 그러고 보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럴 줄 알았어. 걱정 마,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여, 절대 안 돼! 내 손녀를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낼 수가 없다! 동킹이 괴롭힐 때 손오공이 절 도와줬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도 손오공에게 은혜를 갚아야죠! 아무튼 위험한 곳은 이 할애비가 보낼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화산 동굴에 못 가게 하면 배가 고파도 꾹 참고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예요. 아이, 돼지가 굶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 그래도 요즘 비쩍 말라서 이 할애비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저도 화산 동굴에 가게 해주세요. 손오공이랑 여이필이 절 지켜줄 거예요. 네, 제발요, 할아버지. 좋다, 돈돈.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구나. 대신 우리 돈돈이 몸에 티끌만한 상처라도 나는 날엔 내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네? 알겠느냐? 잘 됐어, 오공. 신나는 화산동굴 모험 출발! 그래. 화산동굴이라고? 이거 점점 더 공기가 뜨거워지는걸. 이제 시작이야. 동굴 안쪽은 이것보다 훨씬 더 뜨거울 거야. 이쪽이 화산 동굴로 가는 길이군. 근데 뭐가 이리 덥냐. 여기야. 엄청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 동굴 안도 계속 뜨겁네. 이제부터 화산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야. 저기. 돌로 된 문이 있어. 저쪽으로 가자. 멈춰라! 이게 무슨 소리지? 감히 이 화산 동굴을 내 허락도 없이 지나가려는 거냐? 괴물이다! 난 누구냐? 나는 이 화산 동굴의 열기를 지배하는 붉은 두더박스다. 감히 내 기억을 침입하다니, 웬 녀석들이냐? 린, 화산 동굴 속에 찬자탈을 가지러 왔다! 뭐? 네 놈들 따위가 천자탄을 얻겠다고? 이 화산동굴의 중심에는 엄청난 용암이 흐르고 있지. 너희 같은 녀석들은 근처도 가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갈 것이다. 이 정도 더위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로군.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지. 야, 뜨거워져라 더위야. 열기도 참지 못하면서 화산 동굴 중심 위에서 천자탈을 얻겠다고? 가소로운 녀석들! 뜨거워. 하지만 내가 온도를 내려보겠어. 나와라, 물 쏘! 이런 무슨 마법이 생기질 않아. 이 열기에는 물은 금방 수증기가 되지. 소용없어. 이 정도 열기로 포기할 소공이 아니라고! 포기 안 한다면 목숨은 없다! 난 포기 안 해! 어리석은 녀석! 먹어라! 빙활! 더울 열! 더 뜨거워져라!
몸이 엿가락같이 되네. 난 꼼짝도 못하겠어. 반대 한자를 생각해보라고. 반대 한자? 한자 마법은 그 의미에 따라 반대되는 한자가 있지. 가령 큰 대와 작을 소, 밝을 명과 어두울 암 등 의미에 따라 상대의 한자에 맞설 수 있는 반대어의 한자를 익혀야 한다. 반대어 한자 마법, 반대어 한자 마법, 뜨겁다의 반대어라면. 포기해! 이대로라면 뜨거운 열기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아! 생각났다! 뭐라고? 뜨거운 열기의 공격이라면 차가운 냉기의 반격이다! 아! 차가워져! 찰스맨! 저건 반대어 한자 마법! 이럴 수가! 나의 더울 열 한자 마법을 막아내다니! 반대어 한자 맛이 어떠냐? 이 꼬맹이 반대어 한자를 이 용서할 수 없다! 다시 녹여주지! 더울 어라, 저 녀석 얼어붙어 버렸네. 뜨거운 거 드셨지만 이건 너무 추운데? 이야,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반대어 한자 마법을 구사하다니. 이거 이거, 손오공 한자 마법이 점점 느는데 놀라워. 기본이지. 동굴 입구가 열렸어. 어서 서두르자. 삼장, 아직 일어나서 무리하면 안 돼. 보리도사님도 좀 더 쉬어야 된다고 하셨단 말이야. 난 괜찮아, 동자 오빠. 무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걱정돼서. 손오공 때문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도와주러 가봐야 할 것 같아. 아픈 몸으로 어딜 가겠다는 거야? 손오공은 마법 천재패를 얻기 위해서라면 위험한 일도 하려 할 거야. 가서 말려야 돼. 내버려둬. 그 녀석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따지고 보면 삼장이 아픈 것도 손오공 탓이잖아. 그러니까 마법 천자패를 구해오는 것도 당연한 거지 뭘. 치, 아무튼 손오공 그 녀석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사실은 동자 오빠도 오공이 많이 걱정되지. 걱정은 무슨. 난 다 알아, 동자 오빠. 우리 오공을 도와주러 가자. 어? 손오공은 우리 친구잖아. 여기 있는 거야? 응,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곳이야. 분명 저 건너에 천자탄이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얼른 얼른 가자, 가자고. 응. 드디어 찾았군. 우와, 엄청 뜨거운 걸. 저기 천자탄이 있어. 지키는 괴물 하나 없는 거야?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 간단하면 좋지 뭘 그래. 이젠 싸울 기력도 없다고. 동킹이야, 우릴 쫓아왔나 봐. 니들 덕분에 여기까지 편하게 왔지롱. 또 이놈이냐? 여긴 대체 뭐 타러 온 거야? 난 혼세 마왕님의 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12신마 해신 돈킹. 혼세마와? 알았으면 물러거라. 천자탄은 몸이 가져가겠다. 그 녀석 때문에 부두목이 죽고 삼장도 마귀와 마법에 걸렸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딴 건 나와 상관없는 일. 물러서지 않으면 모두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겠다. 원숭이라고 봐주려 했더니 안 되겠군. 나와라 폭탄 바위, 바위 헌! 터져라 터질 폭!
아니야. 나의 폭탄마비 한자 마법이. 어림없다. 그놈 끈질기군. 옆에 있던 녀석은 뻗어버렸는데 말이야. 돈돈,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맞는 말이다. 조금만 있으면 너도 사이좋게 그 녀석과 똑같이 될 테니까. 어딜 감히. 힘이 좋으니까 재밌지. 더 빨리 돌려주마. 자, 이제 천자탄은 내 것이다. 거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돈키! 손오공, 고작 이 정도로 쓰러질 셈이야? 지루해라! 약! 약! 어, 아픈 것이 다 나왔어! 오, 신기하다! 이 여의 필름의 미기, 회복 기술이지. 이 녀석, 더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릴 테냐? 이젠 다시 해볼만 하다고! 말라져라! 말을 쏘! 말을 속에다가! 이번엔 라이! 가! 너의 패배다, 돈킹! 과연 그럴까? 잘 가라! 안녕, 꼬마 원숭이! 만세! 이겼다! 소노공! 죽어라! 술! 시간 딱 맞춰 도착했지? 멋져! 응? 동자 오빠가 최고야! 여기에! 저팔계 할아버지가 말씀해주셨어. 이곳 화산 동굴에 있을 거라고. 응. 삼장, 옥동자,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아, 맞다! 어? 돈돈! 여이필! 왜? 아까 나한테 했던 치료마법 좀 부탁할게. 나도 공짜로 해주긴 싫지만 할 수 없지 뭐. 치료해라! 약! 약! 뭐지? 금방 나았어. 하나도 안 아픈데? 어이, 치료비는 외상이다. 네 말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자, 이제 서둘러서 천자탄을 가지고 나가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알았어. 오공, 서두르자. 이어 꼬맹이들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뭐라? 동킹은 아까 용암으로 떨어졌는데? 아슬아슬했지. 벼랑 끝 바위에 걸려 겨우 살았다. 이 빚은 갚아야겠지. 끈질긴 녀석. 원키. 아니, 더 커져버렸잖아. 대머리다. 너희들은 내 상대가 안 된다, 요 조물애기들. 모두 피해!
내가 상대하겠어! 어머! 조심해! 전해라! 칠공! 이쳐라! 내 칠병! 칠공과 부딪힐 격을 연속한 공격! 한자 마법이야! 이전보다 두 배는 더 강해진 나의 공격을 네가 당해낼 리 없지. 자, 이걸로 마지막이다, 선호공. 단어 한자 마법의 위력을 보여주마. 칠공! 내 칠격! 상대를 쓰러뜨려라! 공격! 잘 가라, 애송이! 동자 오빠! 알았어! 선호공을 지켜줘! 지킬쇼! 알았어! 간다! 가출! 이! 공격을 막아줘! 수피! 오호라! 수비 한자 마법으로군! 공격을 막는 것은 수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지? 간다! 자! 야! 간다! 진짜! 자! 간다! 깨트리! 파! 미쳐서 깨트리라! 격파! 공격을 수비로 막고 상대를 격파하는 기술, 모두가 힘을 합쳐 저 무시무시한 동킹을 쓰러뜨렸어. 아, 너희들 너무 멋지다. 알차게 힘을 가진 친구들이야. 나도 여기 껴줄 거지. 그럴게. 일단 이 옥동자님의 면접을 봐야지. 꼬마 아가씨. 뭐? 꼬마 아가씨? 나 꼬마 아니거든. 뭐해? 얼른 전자탄 가지고 나가자고. 그래. 이것도 뭐야? 지진인가? 아, 맞다. 할아버지께서 전자탄을 꺼내면 동굴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얼른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깜빡했다. 미안하게 됐어. 서둘러야겠어. 위험해.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팔계단으로 이동해라. 이동할 위. 그래, 전자탄은 가져왔느냐? 이게 그 전자탄 맞죠? 오! 정말이네! 진짜 가져올 줄이야! 그럼 이제 마법 전자패를 주시죠! 글쎄다. 뭐 나야 주고 싶지만 전자패가 너희를 허락할지... 뭐라고요? 또 날 속인 거예요! 어이필이... 모두 조용! 이제부터 내 말을 따라라! 여이필 목소리가... 야, 여이필! 너 말투가 왜 그래? 마법 전자패 준비 완료! 여이필이 왜 저러는 거야? 어허, 조용! 방위 마법을 써라! 실시! 방위 마법? 그게 뭐야? 동서남북도 몰라? 아니, 그건 알지! 해뜨는 데가 동쪽이잖아! 그 네 가지를 묶어서 방위라고 부르는 거야! 손오공이 동, 옥동자가 서, 돈돈이 남, 삼장이 북! 이렇게 방위 마법을 써서 마법 증폭기로 전자패를 작동시킨다! 실시! 영문은 모르겠지만 밑줄 본전인데 해보자고! 동쪽으로! 동...
공략 동! 서쪽으로 선영! 아! 남쪽으로 남병! 아! 북쪽으로 공략 동! 동! 아! 뜻하는 버두! 살아있는 동안 저 글자를 다시 보게 되다니. 너희는 마법 천자패를 가질 자격이 있어. 마법 천자패의 소유자여, 새로운 임무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임무? 여이필이 대체 뭐라는 거야? 이거 뭐? 도짜다! 천자탄이 떠오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응? 뭐야? 방금 자기가 한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나 보네. 응? 뭐? 내가 무슨 사고 쳤냐? 다시 전랑이로 돌아왔고. 응. 이게 우리가 그렇게 찾던 천자패인 거야? 마법 천자패가 너희 손에 있는 한 삼장이 마귀마 마법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게다. 동자 오빠, 돈돈, 그리고 손오공, 정말 고마워. 뿔! 어? 삼장 뿔은 왜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네. 천자패가 생겼는데 왜 뿔이 안 없어지는 거죠? 이 녀석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뭐야! 주인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꾸 두들거리면 다시 뺏어버린다. 에이, 솔직히 말해! 역시 속인 거지! 아, 인성이 속이긴 뭘 속여! 12신마 돈팅을 물리치고 마법 천자패와 함께 버두의 천자탄을 손에 넣은 손오공. 하지만 삼장의 뿔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삼장을 완쾌시킬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법 천자문 제16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